일단 방수천을 두 겹으로 하고요. 어. 그 다음 이제 아스팔트 싱글을. 우리는 지금 예. 어디로 갑니까? 아, 진주에 가려고 합니다. 진주에요. 과일 파는 도매시장 갔다가요. 그 이제 여기 지분 그 재료 파는 데 있잖아요. 그 가서 이제 이렇게 살려고. 근데 진공 선생, 진공수 한 번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 도전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공 선생 이번에 큰맘 먹었어요? 예. 좋아요. 갑시다. 예. 그럼 출발합니다. 이. 여기 진주 도매시장 도착한 것 같은데요. 예. 응, 갑시다. 예. 여기는 확실히 사람들이 많아요. 예. 차도 많고. 예. 물건이 많죠. 아직 경매가 아직 안 됐나 보다. 토마토랑 뭐 이런 거 필요한데. 그 토마토는 가격이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이 같은 경우는 14,000원입니다. 14,000원이에요? 볼까요?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어, 그래요? 괜찮네, 그죠? 네. 그 이거나 사지 뭐. 이거 네. 웬만한 정품만 사가지고. 어, 그래요? 그래. 예. 두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에 15,000원 안 되나 사오나? 아니요, 12,000원. 12,000원 안 된다, 내 예선이. 지금 경우는 45,000원 하고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48,000원. 48,000원. 봄에 나가는. 예. 이게 낫겠지. 예. 차라리 이게 두 박스 하자 그러면. 예. 이거 맛있어요. 아. 아유, 왜? 이제 맨 처음에 넣을 때만큼은 넣는다. 그런 게 안 좋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뭔가 맛이 뭐 어때요? 토마토 두 개, 예. 참외 한 개. 그런 거 보자. 얼마죠? 이거 28,000원, 33,000원. 이쪽으로 일단 네. 먹지. 여기 한번 가볼까요? 예. 한번 둘러보지. 여기서 여기 경리분한테 말해야 될 건데. 세 개 샀어요? 예. 그리고 아스팔트 이거 있잖아요. 예. 이게 박는 게 있어야 돼요. 예. 이거 얼마 줬어요? 이거는 13,000원. 어. 그럼 싱글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예, 예, 아홉 개 필요하다 그랬죠. 2만 원으로 해서 하면은 안 될까? 그때도 와, 얼마 만에 또 이 공사를 또 시작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소비가 비싸가지고 일단은 물고 먹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서 예. 일을 해야 안 되겠나? 홍 선생이 야무지게 챙겨. 나는 요 아까 그 내비가 쳐가지고 가라. 내비를 또 쳐야 돼. 언제부터 이렇게 커졌어, 이 집이? 지금 가시면 지금부터 씌워드릴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그, 이 아스팔트 싱글이잖아요. 그거 이제 싣고 가면 끝나네요. 건축 자재는요. 전부 다 해서 결제 얼마 했어요? 다 해가지고요. 싱글은 한 23만원 줬죠? 예. 그리고 그 방수포가 그 얼마 줬어요? 한 3만원 됩니까? 예. 전체를 다 브리핑을 해봐요. 자, 보자. 이게 뭐냐, 육각 싱글, 예. 방수 시트 좋은 게 있고 있잖아. 일반 게 예. 있어. 근데 나는 있잖아. 우리 중간에 하나면 되는데, 내가 두 개 하니까 중간에 예. 그냥 일반 거 하나 했어. 예. 233,000원. 예. 그 다음에 그거는 뭐야? 22,000원이니? 아까 그거. 못 하고. 예, 그리고. 또 오공봉든가에 어, 네. 못이 그 13,000원이었나? 예. 13,000원이네. 그리고 예. 이제 본드가 7,000원이네. 7,200원이네. 예. 도합해가지고 예. 23,300원. 예. 22,000원. 예. 그러면 25,200원이네. 예. 25,200원에 예. 이제 이번에 이제 지붕 이제 예. 자재는 다 이제 끝이 났고 예. 싹 잘 보관해놔요. 예. 그냥 막 생각하지 말고 말이라. 예. 응? 우리가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모습을 예. 그렇게 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어? 예.
좋은 것만 자꾸 하고 사람을 인건비를 쓰려면은 우리도 어디 가서 인건비 어디 가서 돈 벌러 가야 되는 진공 선생도 그렇죠. 어디 노가다 뛰어야 된단 말이라 그러니까 예. 그래 못하니까 예.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 이제 우리 갈 준비를 하고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고 말이라 예. 어이? 그래 하고 싱글만 받아오면 되네. 예. 틀을 받고 변속하세요. 자. 오는 갔네요. 와요? 예,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팔각으로 된 거 잘못된 거 들어왔더라고. 내가 그래서 예. 제대로 된 거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 중간에 무색하고 그러면. 저기 육각에서 사각으로 맞죠? 그럼. 예. 알 수 있어요. 언제 나 출고된 날짜. 예, 저는 저번 주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걸 가져가야지. 이번에 제대로 지붕 수리를 하겠네요. 해야지. 이번 장마 만만치가 않아요. 제대로 우리가 수리를 하고 살아야지. 자급자족 명심해요. 그러면 우리 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인건비 뭐야? 인건비가 22만원, 35만원 이래 하루에. 뭐 진공선생 뭐 어디 가서 뭐 지금 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라 이 말이지. 몸으로 떼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 이 힘든 세상에. 예. 이번엔 그래도, 예. 우리한테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과일금 준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과일 사고, 예. 여기 보탰어요. 예. 잘. 이제 다 끝났죠? 이제 자재는 다 샀고, 예. 가격이 여기서 얼마도 계산해 준 거예요? 아까 저 잘못돼가지고. 예, 여기 나왔네요. 아까는. 47,000원 더 줬죠? 예. 요 부분. 233,000원에서 예. 이거는 얼마예요? 250,000원. 예. 아이고. 같이 들을까요? 작네요. 하트가 5kg짜리라 너무 작은 거라. 다음에 10kg짜리 사요. 지붕이 지금 올라왔는데 예. 이제 다 뜯어가지고 이쪽 편으로 예. 예. 부엌 쪽이니까 예. 그걸로 이제 이게 다 그거 떼내고 예. 그리고 나서 오늘 저기 뭐야 아스팔트 싱글 붙이기 전에 하는 거 방수포 예. 예. 그거 예. 해놔야 될 거야 깨끗하게 예.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제 시작합시다 예. 지금 선생 예. 인생에서 예. 지붕의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지붕 수리까지 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못했어요 예. 그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알 수 있었던가 모르지. 나도 진공 선생이 네. 여기 와서 같이 네. 지붕 공사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예. 비슷하네. 그죠? 예. 예. 시작합시다, 예. 일을. 조심해. 예. 위코부터 해야 되겠는데? 잘못하면 저기 뚝 떨어지게 하면 안 돼. 한 5분만 더. 수명이 이렇게 됐어. 뜯을 것도 없어. 뜯을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떨어져 버려. 아이고.
아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요. 인생이요. 정말 힘들을 하시네요. 5년 됐나? 이거 뭐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부직포 붙이죠. 이게 약하기 때문에 밑에 이것도 있잖아요. 한 5년 됐기 때문에 조심 많이 걸어왔죠. 여기는 돌아가갖고 바로 때린 게 날 것 같고 여기 거는 일로 돌아갔어서 저 밑으로 떨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땅굴을 파라 그러면 팔 수 있죠. 진공 선생님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결국은 산 중에서 정말 수행만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그냥 던지면 끝이라 아주 조심 조심만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약한 거였어요? 살살살 팔이 없어가지고 던지다가 부문까지 같이 날아갈 수 있어요. 체력을 이루고 어마무시하게 집을 짓고 있었어요. 지붕에. 그런데 저희들한테 공격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요즘은 슬레퍼 신고 모든 일들을 하는데 결국은 슬레퍼 포기하고 쫓겨갔어요. 그래서 다시 장화를 신고 오게 되었답니다. 하늘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지붕이 다 새고 물이 자다 보면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이게 다 썩겠구나. 네, 저의 생각이 딱 맞았어요. 막상 올라와서 열어보니까 다 썩었고요, 나무는. 그리고 어떡하라. 아우, 나 개미들이 나, 집을 지었죠. 아우, 나 슬레퍼 신었는데 큰일 났다. 빨리 신고 와요, 집을. 장아? 요쪽 아우, 자리가 나, 가장 개미들이 아우. 예,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계곡 쪽인데요. 여기가 좀 그늘이지고 그래서 개미들이 살기가 좋았나 봐요. 햇빛에다가 개미떼들이 댐비고 아이고 간지러워서 아이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빗자루잖아. 빗자루 지금 빗자루 이거 좀 말려가지고 붙여야 되겠는데요. 네, 하루 정도 맞아요. 네, 난리 났어요. 전쟁이라 전쟁. 전쟁이 벌어진 거라 개미들과의 전쟁. 나가요. 저쪽에 가자. 그 놔두고 내가 할 테니까요. 어, 너 못 빼고.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게 있잖아요. 모슬려 좌우로 흔들으면 다 빠져요. 구멍 난 곳에 내가 있잖아요. 오곡본드로 좀 구멍 막을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안 붙어질 거라. 다 빼고. 다 걷어냈죠. 예. 나무가 어떻던가요? 다 썩어가지고요. 어차피 철거했어야 되네. 그랬죠. 이제 요 잘 마르면 이제 방수 시트지에 붙이고요. 아스팔트 싱글에 싹 하면 끝납니다. 갖다 놨죠? 예. 이제 저거 할 거고.
오늘 고생했어요. 예. 응, 내려갑시다 이제. 예. 한 번 더 올라왔고 마지막 디테일하게 준비 싹 밑작업 할 거예요. 예. 여기는 완전 물 안 새도록 밑에까지 여기는 하고 여기는 빠져나가기 쉽게 해놓는데 여기는 물 안 새잖아 어차피 그죠? 예. 여기서 연결해서 이쪽으로 붙이면은요 안 새는데 이쪽에가 한쪽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 진공 선생 예. 오늘 그 벼에 그거 심기로 했으니까 갑시다. 2시부터 예. 하기로 했어요. 예. 예. 뭐 물하고 좀 챙겨 와요. 그래 그래 갖고 와요 이거. 세 개인데 작은 거. 작은 거 세 개면 됐지 뭐. 모자 챙기고. 날씨가 무덥네요. 날씨가 좀 그거지. 예. 요번에 우리가 오늘 예. 그 아침에 이렇게 비 새는 곳 다 예. 점검 끝났어요. 예. 오늘 벼 해놓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지붕 수리에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